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자61의 조성민 간사입니다. 저번 주에 예배를 준비하다 이 컴백 컨텐츠를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거 컨텐츠도 좀 이렇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또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요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느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안식일에 그 수종병 환자, 그러니까 발과 이 손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어떠한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나봐요. 근데 안식일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냐, 옳지 않느냐 질문하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이번 주 저희 목사님께서 주신 제목이 병고침 주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질문이에요. 되게 저번 주를 이어서 말씀 주제도 너무 좋고 제 안에서도 좀 이 말씀을 어떻게 찬양 안에서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계속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안식일이 뭘까요, 여러분? 안식일. 십계명에도 나오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좀 떠올랐던 그 말씀 구절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 안식일의 주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래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율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참으로 어떤 박스 안에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거기 안에 막 누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 있는 거래요. 우리를 위해서. 제가 오늘 어떤 찬양을 좀 고를까 고민하다가 우리 진짜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높이고 좀 선포하면 좋겠다는 고백을 담은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높여 찬양하세요. 저 아이자야 뭐 아시는 분 뭐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예슈아 앨범에 실려있는 높여 찬양하세라는 곡이고요. 또 그 다음에 다음 곡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죠. 그 다음에 새 힘어들이 주를 바라되 이거는 다 안하고 아마 프리코러스부터 이렇게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길 수 없네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치 A키입니다. 원래 A플랫 원키는 A플랫이었던 것 같은데 네, A키로 한번 쭉 오늘 가보도록 할게요.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나로 찬양케 하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녹화 중인데, 녹화 중이었는데 전화가 왔네. 뭐 한다고? 녹화 중이었다고요? 알았어. 왜요? 아니야, 그냥. 그냥 전화 온 거야? 응. 네. 아, 네, 이런 경우가 있죠. 네, 차량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렇게 또, 어우, 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어요. 어디까지였어요? 모든 열망이 죽게 경배. 그냥 전화했다고? 용건 없이? 네. 어쨌든, 네, 집중, 집중. 모든 열망이 죽게 경배. 그 이름. 네, 이렇게 하고요. 우리 주 하나님 넘어갈게요. 당신.
느리게 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안식일에 주인 되시며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인도하시는 비길 수 없는 우리 또 주님을 높이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비길 수 없네 하늘에 별을 놓은 후 내 안식일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였던 예수님, 우리가 말씀 안으로 한번 좀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1절에 보니까 음식을 잡수시러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제 주목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 앞에 수종병 다리와 팔에 이제 이렇게 스월런 이렇게 부풀어오는 병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거예요.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좀 이런 율법학자 이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 예배는 이래야 돼, 찬양은 이래야 돼,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 벗어나면 정말로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큰 뭔가 실수를 범하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율법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는 의미였을까? 지금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문화를 보면 이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과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가족끼리 모여서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행하셨던 것들을 일주일간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배우고 함께 이것들을 같이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며 나누는 것이 이들의 문화라고 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저는 우리가 6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또 일하고 또 하나님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갔던 우리가 안식일만큼은요 이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이 안식일의 참된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또 보면 사실은 안식일은 주일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공부하며 말씀을 진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과 또 제가 해야 되는 일이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월심 리더 분들 이번 주도 아마 온라인 예배로 함께 또 드리겠죠. 근데 우리가 또 같이 선포하고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온라인 예배 또한 이곳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께서 이 온라인 예배 또한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하고 팀 멤버들 같이 또 같이 기도하시고 나눌 때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자고 함께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원망하고 뭐 누구 때문에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주어졌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인지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의도는 또 어떠한 것인지 찾아내고 발견해내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네, 저는 매주 하는 거 매주 할까 좀 고민 중에 있어요. 뭐 한 달에 한 번 제가 매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약속은 못 드릴 것 같고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올릴 테니 여러분들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좀 이렇게 도움이 또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네. 우리 화이팅 합시다. 네. 샬롬.